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?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, 내가? 여기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전부 다 공유해야 되는 거냐고요. 그쪽은 그러고 있어요? 그럴 만큼 가깝기나 했던가, 우리가? 알고 있는 거죠. 파란 모자. 하나도 안 궁금해하고 있잖아. 누군지 알게 된 거죠. 어젯밤 다방에서 놓친 게 아니라. 알려줘야 될 이유는 없지만 숨겨야 될 이유도 없지 않아요? 왜요? 대체 왜?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건데 잘 생각해봐요. 내가 정말 취재 때문에 온 사람이면 뭐하러 이렇게까지 과몰입해서 범인을 쫓는 건지. 죽은 피해자들이 안타까워서? 이 세상에 널린 게 그런 비극입니다. 그런 사람들 다 구하러 다닐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, 나. 그럼 뭐 때문에? 나도 피해자입니다. 다섯 번째 피해자. 여기서 제대로 못 잡은 범인 때문에 당신 어머니처럼 나도 죽게 될 거였다고. 그래서 순전히 내 목숨 구하려고 1987년 이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, 신문, 뉴스, 경찰 자료들까지 전부 다 입력해서 왔는데 고작 작은 변수 하나에 전부 다 뒤틀려버릴지도 몰라. 그것만으로도 내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고 해, 지금. 근데 그거 알아요? 여기서 제일 큰 변수가 누군지. 그래서 어젯밤 엄마한테 보낸 거였어요? 변수 따위는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말고 끼어들지도 말고 편하게 얌전하게 빠져있으라고?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요. 여기까지 온 이상 나도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 싫거든. 알려주기 싫으면 그렇게 해요. 내가 알아서 찾아낼 테니까. 프라이데이.